깔끔한 집에서 살고 싶다. 내가 좀 꾸미고 왔을 때 좀 휴식이 될 수 있는 집에 살고 싶다라는. 어두울 때 들어가 잤다는 거는 집이 쉬어본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눈 붙여 들어가는 그런 집밖에 안 된 건데. 안녕하세요. 공간치유 대표 윤주희입니다. 2023년 자립준비 청년의 집 그룹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. 2023년에는 기아 대책과 공간치유가 협력해서 조금 더 많은 청년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. 이번 프로젝트는 좀 특별합니다. 저희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컨셉회의도 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집의 니즈를 반영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집 프로젝트입니다.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또 어떤 집을 살고 싶은지 충분히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가는 집인데요. 물론 체계적으로 집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하고요. 멋지고 근사한 집으로 만들어서 청년들과 그룹홈에 있는 우리 아동들이 편안한 집에서 좋은 에너지를 받고 충분히 쉼을 갖고요. 사회에 나갔을 때 힘을 받고 더 멋지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입니다. 우리 집도 쉼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. 나도 멋진 집에 살고 싶다 하는 우리 청년들과 그룹홈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 기아대책과 공간치유가 찾아가겠습니다.